이번에 볼 거는 앱 디자인입니다. 앱 디자인에서 하나, 두 개 간단하게 남아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예제 아티스트로 돼 있어 스키마 필드 헤즈메니가 있고 다음에 뮤직 예, 앨범이죠. 앨범에 이렇게 또 필드 belong to 있고 다음에 여기 search가 있어요. search에는 앨범에서 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이 이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타이틀 네. 스트링 이런 스트링 문제 이거는 regular expression이죠. 앞에 pin operator 붙어 있는 것하고 이 형태도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regular expression 앞으로 좀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찾는 search가 있고 다음에 앨범 외에 뮤직 전체 지금 파일 제목 그러니까 모듈들의 제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뮤직DB의 뮤직 아티스트, 뮤직DB의 뮤직 앨범, 그죠? 그리고 얘는 뮤직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고 다음에 이게 get artist all album search 앨범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좀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만약 믹스, 피닉스, 젠, 컨텍스트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로 할까요? 테스트하고 네임하고 데이트하고 뭐 데이트는 데이트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한번 뭘 만들어 이게 뭔지 아시죠? 피닉스 젠 컨텍스트가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믹스 피닉스 젠 컨텍스트를 could not be found 찾을 수가 없다. 아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는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만들게 되면은 만들면은 우리 다른 프로젝터를 볼까요? 다른 프로젝터를 하나 불러와서 볼게. 어디가 있나요? 자, 앱 디자인 외에 이런 지금 우리 전자제품 코딩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요. 만들면은 요렇게 이를 뱅크즈를 만들게 되면 만들면 이렇게 뱅크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뱅크즈라고 하는 파일도 하나 만들어져요. 그죠? 만약에 우리 이게 믹스 피닉스 젠 다음에 컨텍스트 해서 뱅크즈 그다음에 네임 있고 뭐 내셔널리티 넬러티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만들어지면서 미그레이션 파일도 하나 만들어집니다. 뱅크라고 하는 미그레이션 파일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전자제품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내용입니다. 뱅크라고 또 미그레이션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네임하고 내셔널리티하고 그리고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 레퍼런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구성을 잘 보시면은 이 컨텍스트로 만들어지는 이 파일들의 구성을 보시면은 얘는 스키마입니다. 스키마이고 체인지셋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이걸 우리가 컨텍스트 파일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얘를 컨텍스트 파일. 컨텍스트 파일이고 얘의 용도는 누구냐니까 얘는 외부 어플리케이션이 이 뱅크에 이 뱅크 스키마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서 뱅크즈라고 하는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주로 우리 얘를 접속하는 것은 우리 어플리케이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웹이죠. 웹 모듈, 데모 웹 모듈. 데모 웹 모듈에 뭐 라이브나 템플릿이나 뷰에서 컨트롤러에서 여기 있는 이 뱅크를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뱅크를 접속을 할 때 이 뱅크즈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통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주로 리포 올이나 뭐 get이나 뭐 이렇게 insert나 update나 등 이걸 side effect라고 그러죠. side effect가 있는 펑션들은 다 컨텍스트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side effect가 없는 펑션들을 여기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파일이 여기 뱅크는 단수형이고 뱅크즈는 복수형이고 그죠? 디렉토리 이름은 뱅크즈 복수형으로 주게 되고 이렇게 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요것을 이제 퓨어 펑션 뭐 임퓨어 펑션 이런 얘기가 있는데
퓨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겠습니다만 has a, have a, no side effect.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게 퓨어 펑션이죠. 자, 그렇지 않은 펑션들을 impur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impure function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컨텍스트 파일로 들어가게 되고, 컨텍스트 파일의 object name이라고 할까요? names are plural, 복수형입니다. 그렇죠? 그럼 pure function은 side effect가 없죠? with no side effect, without side effect, 그렇죠? 이거 그죠? 그리고 얘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니까 파일이 들어가는데 그 이름이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싱귤러. 자, 싱귤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뱅크 같은 경우, 좀 전에 봤던 뱅크의 경우에 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펑션들은 이 뱅크 파일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인지 셋 자체도 얘도 사이드 이펙트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이드 이펙트 퓨어 펑션은 아시다시피 퓨어 펑션 always return the same value. from the same input. 인풋이 같으면 항상 return value와 같은 것이 pure function입니다. 그리고 side effect가 없다는 거죠. 이 function이 그러니까 value를 return하는 것 외에 외부 세계에 어떤 종류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pure function. 수학이 그렇죠. 1 더하기 1은 1과 1 그리고 더하기 이 세 가지가 입력되면 반드시 2가 return되지. 2가 return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impure function은 1 더하기 1을 넣었는데 그것이 2가 아니라 3이 나올 수도 있으면 impure function이고, 동시에 3이라는 값만을 return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그리고 뭐 꽃도 피고 바람도 불고 그 펑션과 상관없는 부대적인 작용, 부대 효과들, 화면에 디스플레이에 화면에 뭐 글자가 그림이나 표시 이런 걸 뭐 표시하고 오거나 뭐 그래픽을 표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DB에 값을 입력하거나 DB에서 뭐 이런 것들을 impure functio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대략적인 정의예요. 대략적인. 나 정확한 정의는 사실상 무엇을 두고 표고 무엇이 impure인지 나르는 이 둘을 나누는 뚜렷한 경계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impure한 것들은 이렇게 컨텍스트 파일에다 넣고, 그리고 pure한 것은 이렇게 싱귤러 폼으로 되어 있는 스키마 파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지셋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search 앨범 같은 경우, search 앨범 같은 경우 얘 지금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앨범에서 뭔가를 찾는 거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얘는 퓨어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인퓨어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같은 의미에서는 같은 것만 리턴하지 않겠는가 싶은 의미에서는 퓨어하고, DB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끊임없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DB에 어제 있던 파일이 오늘 없으면은 얘는 리턴한 값이 다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인퓨어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search라는 펑션 요거죠. 요거는 일단 얘를 pure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 여기 컨텍스트 파일 아니죠. 스키마 파일이죠. 스키마 파일에 search를 두고 있고, 동시에 이 search 파일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컨텍스트에도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컨텍스트 파일입니다. 자, 컨텍스트 파일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앨범이면 앨범의 컨텍스트는 앨범즈 로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디렉토리 이름으로 지정하거나, 그죠? 앨범이 들어있는 디렉토리, 뮤직이잖아요. 뮤직 이름으로 해서 컨텍스트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앨범 제로 하거나 아니면 디렉토리 이름으로 하거나 해서 얘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리퍼의 get by 뭘 불러오거나 혹은 이거 뭐예요? act assoc 해서 리퍼 all assoc 되는 것들 all albums by artist. 우리 액도 소개는 했었나요? 했었던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네. 특정 아티스트에 있는 앨범들을 다 불러오거나
그죠? 혹은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impure function으로 생각해서 컨텍스트 파일에다 지정을 한 겁니다. 자, 다른 내용도 하나 더 볼까요? 두 번째 앱 디자인 내용도 보시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포스트 유저에 있어요. 포스트 포럼의 포스트 포럼 디렉토리의 포스트 어카운트의 유저에 있죠. 지금 이 경우는 얘와 얘가 서로 디렉토리가 달라요. 얘는 포럼이고 얘는 어카운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브렐라 앱 같이 구성되어 있죠. 엄브렐라. 엄브렐라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뭐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나중에 전자기권 할 때 엄브렐라 기술을 또 쓸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belongs to user에 속합니다. 유저는 account의 user예요. account user. 이렇게 예, 되는데 근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오림 에러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올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저 지금 이름도 좀 애매합니다. 어카운트 유저이고 얘 스키마는 유저저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유저저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이렇게 포스트가 유저에 속하니까 이렇게 belongs to user 해서 유저저하고 여기다가 이제 has many 이렇게 포스트 from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디렉토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죠. 그죠? 어플리케이션의 명칭이 제일 먼저 앞에 오잖아요. 그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어떤 필드에 이렇게 belongs to가 되거나 다른 이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has many를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좀 쓰는 거예요. 만약에 포럼 포스트와 어카운트 유저가 엄브렐라 앱으로서 서로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OTP 앱이라고 하면은 엄브렐라 속에 있는 그냥 엄브렐라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전에는 이렇게 얘와 얘가 서로 예를 들어서 포럼 대신에 데모 포스트이고 그리고 얘가 데모 유저이면은 요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요렇게 이럴 경우에는 belongs to 하고 has many 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지금 우리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리포가 서로 다른 리포를 쓸 수밖에 없죠.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다르니까 얘가 쓰는 리포하고 얘가 쓰는 리포가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different 리포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one 리포가 되고 얘는 another repo. another repo. 그래서 얘는 리포 이름이 아마도 account.repo가 될 것이고 얘는 아마 이름이 forum.repo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forum repo가 쓸 것이고 얘는 account repo.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 안 된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둘러서 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포럼 포스트에서 얘 헤즈맨이 얘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걸 안 쓴다 하더라도 여기서 똑같은 효과 유저즈 헤즈맨이와 같은 효과를 갖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거다. 그죠? 유저 OR 유저즈에서 유저즈 아이디를 뽑은 다음에 P의 유저 아이디인 포스트 P만 뽑아내는 거죠. 그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얘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마 지금 이 책이 쓰여진 것도 벌써 1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액토가 지금도 아마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미 이 기능이 서로 리포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참조할 수 있는 다른 간단한 방법, 이런 편법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이 아마 추가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딱 드릴게요.